하루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오는데 뭐 낮에도 올 때도 있고 밤에도 올 때도 있고 새벽에 올 때도 있고 그 대중이 없어요. 백마리 정도가 지금 사라졌거든요. 백마리요? 네. 이거 그냥 보이시나요? 거 보이는 거 아닌가? 소중하죠. 아 진짜 이거 한 마리 넓은 데서 그냥 키우고 싶어서 이 연못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. 이거 누가 키우는데?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외관에 가보면은 상품을 50만 원, 50만 원 다 떨어줄게. 오케이. 조류들의 능력 중에 참 탁월한 것이 시력이 일단 뛰어나요. 그래서 비행 중에 빛이 반사해서 자기 눈에 들어오면 그거를 가장 먼저 수자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가 바람이 잔잔한 날은 또 물에서 비린내 같은 게 풍겨요. 그 냄새 두 가지를 가지고 기억을 했다가 찾아온 거죠. 네, 여긴 좀 보여있네. 차라. 천적 관계를 이용한 장치들이 있거든요. 두 번째는 동물의 몸에서는 특히 이제 조류는 몸의 온도가 높으니까 적외선이라는 게 방출되거든요. 그 적외선이 방출되는 것을 감지해서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. No. 알아야 돼. 알아야, 당연히 알아야죠. 오면은 또 소사할 것 같아, 이제.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은 우리 가게하고 인연이라 생각하고 그때는 솔직히 우리 길조라 생각해야 되겠죠. 당연히 안 오겠죠? 그냥 설마 또 오겠어요? 안 와야 돼. 정말 안 와야 돼. 안 와야 돼.